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 2과목이죠. 수방전기 일반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출제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분석부터 같이 볼게요. 일단 난이도는 합니다. 올해 나왔던 문제 중에서는 제일 쉬웠어요. 나왔던 거에서. 그래서 계산 문제 8문제, 설명 12개. 근데 기출이 17개, 신출이 3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사 유형의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전기사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일부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문제 중에서 가장 쉬웠다는 거. 자, 시험 분석해보면, 이제 2회차에 비해서 신출 문제가 이제 아주 줄었어요. 기출 문제 위주가 높아졌고. 근데 계산 문제 난이도는 이제 상 4문제, 하 4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하 4문제는 아주 이제 쉬운 그런 유형의 문제 나왔으니까 어렵지 않았을 테고. 근데 12개에서 14개 이상의 득점은 충분히 가능했던 그런 시험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소방 전기 일반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과락을 많이 마셨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에는 굉장히 쉽게 합격했을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쉽게 수월하게 출제됐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앞으로 이제 공부는 이제 설명 문제부터 하고 그다음 계산 문제를 정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명 문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설명 문제를 하고 그다음 계산 문제 정리하시고 계산 문제도 이제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잡으면 이제 12문제 득점이 가능하고. 그래서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했던 분들은 9개, 10개, 그다음에 내용까지 하면 12개에서 14개.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이 이렇게 고득점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평균점 하실 때는 이 정도 수준이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문제 1번 뭐죠? 전지의 내부 저항이나 전해액의 도전율 측정에 사용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왔는데, 자, 요거 지금 뭐예요? 콜라시 브릿지죠? 답은. 접지한계나 이제 접지한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켈빈 더블 브릿지는 이제 굵은 나전선의 저항을 측정할 때, 근데 매거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절연저항계라고 합니다. 즉, 절연저항을 측정할 때 쓰는 것이 자, 매거예요. 자, 2번.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가 모두 직류로서 출력이 최대 5kW까지로 경고성이 좋고, 토크가 에너지에 되는 전기직 증폭기기. 자, 증폭기기죠. 증폭. 그래서 이거는 앰플리다이나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디서 이제 주로 나왔던 바로 전기사에 나왔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일부에 이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3번입니다. 그림 같은 외래에서 전압기의 세계로 단상 전력을 측정할 때 유효 전력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유효 전력 갖다가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V3인데 V3는 전원 전압이에요. 전원 쪽이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V2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저항 위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저항과 전압이 있으니까 여기 흐르는 이제 뭐를 갖다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전류를 읽어낼 수 있다. 이 전류는 R분의 V2 이렇게 읽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부하에는 어떤 거? 여기는 V1이라는 전압이 걸리는데 요게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일단 소비 전력이라는 것은 P는 요 부하 쪽이니까 V1에다가 그 다음에 I에다가 자, 뭐겠어요?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B는 V1I의 코사인 세타다. 자, 한번 정해 볼까요? V1에다가 I는 뭐예요? R분의 이제 V2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코사인 세타가 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2에 V1, V2에다가 제일 큰 게 3죠? 그 다음에 V1 제곱, V2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지금 코사인 세타 역률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지워버리니까 뭐 나오겠어요? 자, 바로 2R분의 자, V3의 제곱,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공식을 유도하면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R분의 V제곱 꼴이고, 그죠? 중요한 틀은 R분의 V자성 꼴이다. 자, 그러니까 R분의 V자성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봤을 때, 자, 뭐예요? 1번 아니고, 2번 아니면 얘도 아니고, 그죠? 자, 4번이잖아. 두 개 중에 하나죠. 2번, 4번.
자, 그럼 여기서 뭐 찾으라는 얘기예요? 가장 큰 거를 제곱해가지고 나머지 빼준 것만 찾으시면은 답이 자, 몇 번이라는 거? 2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3 전압기법입니다. 자, 전압계 3개를 설치해가지고 뭐예요? 유효 전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공식 문제로 이제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제 꼭 기억할 거는 뭐예요? 아, R분의 V작업 형태에다가 마이너스 돼 있는 걸 찾으면 된다. 자,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보기가.